죽음을 보는 능력이 있으시다고. 저 죽음 보는 능력 없어요. 죽음을 보는 능력이 없다고요? 아, 형사님. 형사님 되게 똑똑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. 세상에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조사가 잘못됐겠죠. 그럼 그 오성캐피탈 오성명가는 어떤 모르는 건... 사람입니다. 오해로 납치까지 돼서 평생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겪은 것 뿐이고요. 그럼 방탄복은요? 방탄복? 원래 항상 작용해요. 들려요? 너무 좋지 않아요? 이 방탄복이 요새 얼마나 중요하냐면 화난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총들이 막 팍 이렇게 쏘는 거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플라툰이라는 영화 있거든? 그 영화를 보면은 팍 이거 팍 이렇게 좀 총 막 파죠. 그 신 알아요? 막 이런 신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신 보면 너무 무섭다. 나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뭐냐? 방탄복을 내가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. 그치죠? 봐봐 또 생각해봐. 내가 말못다 이거 한다니까.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. 그쵸? 지금 완전 새랑 이렇게 나 완전 또라이로 보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이거. 그런데요? 아 형사님. 네 알겠습니다.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시게요? 감사합니다.